여기는 패션 문화의 거리 위쪽 신림역이고요. 깔끔한 원룸입니다.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한 편이죠. 가격은 300에 42만원. 그러니까 500에 40도 잘하면 주실 것 같고요. 1000에 35만원은 안 주실 것 같습니다. 느낌에.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. 그래서 보증금이 한 300에서 500 정도이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것보다 덜 깔끔한 집들도 500에 40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. 화장실도 깔끔하고요. 한번 길이를 재보면 3m20이 나오네요. 여기 요 벽에서 여기 화장실 있는 데까지가 3m20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 2m80이 나오네요.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이 벽까지예요. 벽까지 2m80이면 가격 대비 신림역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1000에 40 정도면 구할 수 있고요, 이 정도. 근데 500에 40으로는 조금 지상층으로는 아마 여기서 거리가 그래도 한 5분은 넘어요. 5분은 넘고 한 남자분들은 한 8분 정도? 한 정확한 건 제가 자막으로 네이버 도보를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는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요거는 아마 신발장이겠죠? 신발장도 요 우산 같은 거 둘 수 있고 위에 신발장 위에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신림역에서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. 500에 40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